자, 그리고 요즘 유명인들이 이제 가족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다. 뭐 저희가 한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전해드릴 분도 사실 이런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얼굴 보면 다 아실 분인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천 씨가 사실은 또 그리고 모창 능력자예요. 네, 제가 앞서서 인트로에도 남진 선생님 그래. 성대모사였어요. 그렇죠. 오늘 또 세계적인 보이스트롯 함께. 그리고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뭐 태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눈 감고 고개만 까딱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엔카의 여왕 김현장 선생님. 꽃이 피면 아 이거 안 들어요. 아니 그 내려가는 거 봐. 네, 굉장히 많은 분도 아실 겁니다. 끼가 굉장히 많은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인데, 저남 기자님, 이 네.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왔는데 굉장히 힘든 가정사가 이번에 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연예인들이 늘 밝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제 사적인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직접 사연자로 출연을 해서요. 네. 14년 전 이혼한 남편이 전 남편이 자식의 악귀를 바로막는 것 같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아버지가요? 네, 당시 방송에서는요, 이 김수찬 씨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게 과연 누굴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수찬 씨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의 당사자가 내가 맞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 얘기한 게 정말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전 남편이 아들 앞으로 활동비라며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수찬 씨가 아픈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잠깐 했었나 예. 봐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무대에 섰다라는 내용 등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김수찬 씨도 이런 내용을 사실 밝히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잖아요. 예.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굉장히 구석에 몰려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마침 오늘 아침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 아버지 반박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반박을 하던가요? 네, 아버지도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요. 방송 연출이 지나쳤다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아, 얘기라고. 방송에서 이 약간 네. 지나치게 얘기한 거다. 네. 억지이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뭐이 정말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장면이 종종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뭐 이런 단어 썼어요. 어이가 없다. 보통 연락처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 만난 적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상반이 그러네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얘기를 합니다. 수찬이가 본인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파장이 커졌다라고 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그런 와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일부 내용은 맞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 내용이 어떤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아버지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송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게 모든 게 과대포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남편이자 김수찬 씨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당사자와 어머니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편의 너무 폭력성이 심해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이혼한 지꽤 됐는데 너무 힘든데, 어머니의 얼굴도 사실 공개가 된 거나 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앞으로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아마 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거는 김수찬 씨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어쨌든 양측에 좀 입장이 팽팽해서 뭐가 맞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수 없지만, 네. 과거에 김수찬 씨가 짧게나마 이 가정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을 털어놓은 바가 있는데 그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엄마가 미혼모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다시 혼인신고를 둘째 낳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뭐 지금은 뭐한 10년 11년 전에는 이제 서로 각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엄마 되게 막 긍정적이기도 하고 저도 긍정적이기도 해서 아, 뭐 너무 좋지 왜 약간 좀 얘기하나. 친구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고.
예, 쭉 들으셨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하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한테 이 김선찬 씨가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또 했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이제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측에 이제 뭐 말에 따르면 폭력성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걸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인데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사는 곳도 모르고 두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억울해하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 이 김수찬 씨의 소속사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게 김수찬 씨 본인이 맞고 본인도 힘들어한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